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세이트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종합기술원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한 17년 정도 했던 연구원입니다. 저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다음에 외부에 어떻게 보면 AGI를 지향하고 있는 일반 범용 어떤 AI 모델들이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에서 진짜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고 지향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축사에서도 계속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저희는 이제 전기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전구라는 거를 어떤 빛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웹을 사람들한테 공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인프라가 되면서부터는 완전 다른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구였던 것이 전구가 주요 응용이었었는데 가전제품이라든지 정보기기가 통합 인프라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웹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서 온 오프라인의 어떤 연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도 주요 응용은 기존엔 제가 개발했던 얼굴 인식이라든지 음성 인식 같은 다양한 기능들 중심으로 AI가 확대가 시작이 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기업의 어떤 큰 변화를 할 수 있는 AI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AI가 도대체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연구원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텐데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프로그래밍화해서 컴퓨터가 그 논리에 따라서 결과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AI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머신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사람이 만들고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 AI 모델이라는 규칙.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규칙을 만들고 기계에다가 프로세싱을 하게 했다고 하면 지금은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대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2.0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할 때 인간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제약,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역량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어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개발 속도나 퀄리티가 좌우됐다고 하면 앞으로의 이제 AI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퀄리티를 좌우하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결과물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워드나 이런 같은 것들은 이미 소프트웨어로 많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런 기능 대표적인 결과물들은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오픈AI가 하고 있는 어떤 챗GPT 같은 어떤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이런 AI를 대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주목해야 될 점들은 처음에 AI 프로덕이 릴리즈 된 다음에 그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가 모이고 그 모인 데이터가 다시 또 AI 모델을 강화하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결과가 좋아진다라는 것이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다 먹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외부에서 챗GPT 같은 경우에 만들어진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트레이닝 비용이라고 하는 게 거의 500만 불에서 1200만 불 정도 되는 엄청난 비용을 치렀고요. 그리고 이 GPU 같은 경우에도 뭐 A10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GPU 1000장 이상을 가지고 4에서 10주 정도 걸린 어떤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드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GPT-5가 뭐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만들어지는 모델은 이거에 훨씬 더 뭐 100배, 1000배 이상의 어떤 컴퓨팅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모델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것을 그냥 사용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보면 이런 것들이 잘 우리의 어떤 각각의 기업이나 어떤 기관들의 어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커스터마이제이션과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면 기업의 기술을 제공한 기업의 어떤 디펜던시가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 생성 모델의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외부 모델을 사용하는 거랑 약간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히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사업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AI가 내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가 엔지니어나 이런 어떤 그 실제 시리어스한 산업들에서 하려고 하면 정확도도 높아야 되고 높은 정밀도를 가지는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ChatGPT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범용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념, 범용 AI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버티컬 AI라고 하는 개념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금융, 그 다음에 헬스나 저희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화 모델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최대한 리유스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 자체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자 모델의 성공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칩 리모라고 하는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반도체 설계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요. 30년간 축적한 엔비디아의 내부 데이터를 외부 공개 모델에다가 학습을 해서 뭐 챗봇이라든지 코드 생성기, 분석 도구들을 자체 개발을 해서 개발 생산성을 굉장히 높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AI 성공의 핵심은 프라이빗한 전문 데이터를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양과 질적으로 잘 보유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언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 시작된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제 문제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직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율주행이라는 화두가 지금 요새는 많이 좀 수그러들긴 했지만 자율주행에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을 했고 지금 많은 차들이 운전 보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우리의 어떤 생성 모델이라는 것 자체도 비슷하게 현재 많은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이 하던 어떤 업무들을 보조하는 업무, 어시스티브한 툴, 그리고 코파일럿, 그 다음에 에이전트라고 해서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고 결과를 리포트할 수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도체 사업에서 왜 AI가 필요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는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의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하나의 반도체 모듈을 만드는데도 많은 실패 확률이 점점 늘어나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를 맥킨지라는 그 컨설팅 회사에서는 21년에 향후 AI가 반도체 제조나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조나 개발 각각에 대해서 많은 임팩트를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이슈는 반도체가 큰 화두가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계획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테일러라는 곳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또 산업단지에도 들어가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팩토리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공장은 그만큼의 어떤 많은 반도체 전문 인재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인재들이 한꺼번에 확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충분한 숙련된 기술자, 개발자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쉽게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살펴본 거는 생성형 AI가 결국에는 기술의 요구사항을 줄이고 기술 개발을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신규 채용 인력들이 쉽게 업무를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동이고 단순 반복 직업들을 자동화하고 그리고 어려운 기술들은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서 전체적인 개발 생산성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 기업에서의 AI의 활용은 플래닝부터 실제 어떤 개발, 제조, SCM까지 이 전 분야에 AI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각각에 있는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에서 주요 유스케이스를 발굴하고 이것을 AI 플랫폼에 연결하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성 AI의 기회 영역을 보면 선단 노드부터 시작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유는 데이터가 부족하고요.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는 측면에서는 AI가 그런 기능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니어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레가시 노드나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순 반복 업무들을 최대한 자동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선단 노드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겟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성 AI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자체 모델을 이렇게 강조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 우리가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픈소스의 다양한 그 오픈소스로 이미 사전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그냥 사용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좀 주목을 한 거는 자체 모델을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자체 모델을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집중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타겟팅한 거는 하드웨어 설계 분야입니다. 이 하드웨어 설계 분야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랭귀지처럼 코드를 쓰고 그거를 이제 하드웨어로 변경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GitHub라고 하는 전체 오픈소스를 하는 리파지토리가 있는데 반도체 관련된 하드웨어 설계 데이터는 0.3% 정도밖에 없는 굉장히 적은 데이터가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모델들이 이것을 학습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의 어떤 기능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반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설계 데이터는 외부의 데이터보다 100배 이상 많은 데이터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하게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메인에 우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외부의 오픈소스 모델 대비 월등히 높은 학습 효과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데이터의 어떤 어떻게 보면 자사의 어떤 데이터가 큰 강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AI 개발자한테 그냥 그러면 이거 만들어줘 라고 하면 저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도메인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도메인의 문제를 푸는데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하드웨어 개발을 할 때 도메인 지식 없는 AI 개발자한테 데이터를 주면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을 했던 가장 큰 핵심은 도메인 개발자가 도메인이 당면한 핵심 유스케이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도메인 개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덴티파이하고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정제하는 작업들을 요청을 했었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개발 프로세스가 정리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AI 전문가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실제 어떤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이 다음에는 만들어진 모델들을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리고 IT, 그러니까 클라우드 전문가들이 실제 시스템에 인테그레이션을 해가지고 레거시 IT 시스템과 통합하는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RTL 설계라고 하는 하드웨어 설계 분야는 이제 하드웨어의 스펙을 정하고 설계, 구현, 검증하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랑 유사한데요. 이런 데서 실제로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어떤 개발 단계가 어떤 건지 분석을 하고 여기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UC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 생성, 코드 요약, 문법 오류 수정, 그리고 설계 검증, 코드 생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요한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핵심 유스 케이스로 전환을 해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 여러 가지 만들어진 기능들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발 인프라 어떤 레거시 시스템과 통합이 돼서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AI 기술 AI 툴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2.0의 속성과 같이 지속적으로 모델이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자의 어떤 경험을 좋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DS의 어떤 생성 AI 기술의 방향성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엔지니어의 많은 업무를 보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유사성이 존재하고 행정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엔지니어들이 하는 업무들이 과거에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축적해 놓은 것을 잘 찾고 유사성이 있는 것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없으면은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해석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엔지니어가 보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LLM이라고 하는 건 주로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엔지니어들은 반도체 설비에서 나온 데이터, 예를 들자면 뭐 차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 어떤 트렌드가 바뀌는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거를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엔지니어만의 업무가 되면 안 되고 AI가 스스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 그리고 높은 정확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총 8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 이걸 일일이 설명드릴 건 아니고 8대 공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각각이 어떤 하나의 부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토리소그래피를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고 엣치를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고 그런 각각의 팀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팀들이 어떤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전문성이 굉장히 지금까지 높았는데요. 지금 반도체는 미세공정화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이 통합적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바른 반도체 저희가 지향하는 하나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반도체 R&D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건데요. 각자의 담당자들이 어떤 주어진 스펙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면서 생성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 텍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일 수도 있고 코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디자인 룰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정보들은 각자의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어떤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어떤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전체적 시스템에다가 통합을 시키고 이것을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나 차트,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기가 다루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을 해서 원하는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부서에서 개발하던 어떤 습관을 벗어나서 AI가 통합적으로 전체 부서의 어떤 하는 업무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제조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향하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반도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제조 현장에 투입을 시켜서 전체적인 우리가 반도체의 수율을 높이는 업무라든지 뭐 문제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런 업무들을 많이 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AI가 그 부분을 많은 부분을 단순 반복 직업들을 단순 반복 작업들을 해결해주고 사람들이 어떤 그런 문제들의 결과들을 좀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님. AI 산업의 핵심 동력이기도 한 반도체가 다시 AI를 통해서 넥스트 레벨로 올라가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습니다.